포인트는 여러분, 오늘 저는 제 작업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. 월요일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들이 좀 저한테 와닿았었어요. 뭔가 요즘 작업이 좀 무거워졌다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목표를 잡으면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작업량을 늘렸었고,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기 달성했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달, 그러니까 3, 4, 5월에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좀 잡았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하려고 하고, 또 다른 것들도 사실 작업하려고 스케치 해놓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, 뭔가 자꾸 작업을 하려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. 무엇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, 선뜻 손이 나아가지 않고 뭔가 작업에 집중이 되지 않아가지고, 왜 그러지? 내 마음이 왜 그러지? 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를 조금 들어보고자, 사실 벼루를 잘안 쓰거든요. 벼루랑 먹을 직접 가는 거를 잘안 해요. 요새는 워낙 먹물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.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벼루도 좀 꺼내보고, 먹도 꺼내보고 해서 좀 먹을 이렇게 천천히 갈아보면서 조금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. 어서오세요. 계속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좀 계속 불편하고 뭔가 걸리는 게좀 있었었어요.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좀 모른 채 있어 오다가 그랬었거든요. 제이미님도 요새 비슷한 상태세요? 안녕하세요, 라인님. 오늘도 들어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그래서 벼루에 먹을 계속 가르면서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계속 두고, 뭔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, 내 마음이 왜 그러나, 이렇게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좀 질문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,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른데, 이제 벼루에 이제 깨끗한 물을 담고서 그거를 갈고,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진해지기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. 최소 20분일 것 같아요. 물량에 따라서 다르지만. 그래서 그 깨끗했던 물이 이제 검어질 때까지 계속 가면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었죠. 보통은 이제 먹향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먹향이 너무 좋지 않나요?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후각이 되게 둔해요. 그래서 먹향을 느끼기보다는 저는 그 먹빛이 참 예쁘더라고요. 그 물의 반짝반짝거림이 이제 사실은 그게 검은 빛이 되더라도 되게 빛을 받으면서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되게 예뻐요. 오늘 라이브 끝나고 이전에 올린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, 먹의 색이 제가 중간에 커튼을 쳤다가 또 커튼을 올렸다가 막 이랬었거든요. 올렸다가 내렸다가. 그때마다도 먹빛이 달라서 그 빛을 보면서, 먹빛을 보면서 계속 20분 동안 갈면서,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근래 사실은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제가 이러한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좀 느꼈던 것들이 있었어요. 그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 2, 3주 됐을 거예요. 그 저녁에 갑자기 손목이 이 가운데가 완전히 찌릿찌릿찌릿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찌릿한 게 밤에 좀 연달아서 계속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때 덜컥 갑자기 무서워졌던 게, 사실은 이 손목이 평생 건강한 상태로 나와 있어주지는 않겠구나. 이게 내가 작업을 많이 하거나 또는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라서 내 손목이 조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올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졌고,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어떤 후회의 감정이 든 게, 좀더 많이 작업해놓을 걸. 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상태가 한 2, 3주 전쯤이었던가 그랬을 거인데, 제가 얼마 전에, 그러니까 요새 계속 듣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, 거기에서 이제 동화를 이제 쓰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동화를 쓰는 뭐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한 5분, 10분 잠깐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였는데, 뭐, 그러니까 대충 상황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의
그런 나라에 왔었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있겠냐, 이런 이야기였어요. 그런 이야기였을 때 제가 막 뭔가를 써내려 가다가 막 계속 뭔가 그게 써내려 가다가 아무튼 이야기가 저는 계속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신나게 작업을 하면서 놀았더니 그 나라에 막 수장이 되었고 근데 수장이 해야 할 역할은 계속 작업을 하면서 신나게 노는 거였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마지막에 마법의 주문 멘트를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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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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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싸싸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적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무 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노는 거는 이게 먹고 마시고 영화 보고 TV 보고 막이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작업으로 그냥 다 풀어내는 것. 그게 이제 노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욕구들이 나한테 많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좀 경험, 순간순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받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을 갈면서 생각을 해보다가, 아, 내가 좀 계속 표현의 욕구가 아직까지도 더 많이 아직 갈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어요. 또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이 얼마만큼 그냥 표현해도 될런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들었는데, 어쨌든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, 몇 권의 캘리그라피 책도 냈었고, 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운 제 작업을 그냥 표현을 하고 싶은데, 저를 바라보는 기대치에 혹여나 제가 좀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, 그럴 경우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좀잘 정돈된 모습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들었었어요. 보여지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제 작업 모습을 거의 다 그냥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과연 그렇게 전부 다 오픈하는 것도 맞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어요. 그런 고민도 사실은 있었고, 내가 이제 보여지는 시선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, 사람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보호막이 있잖아요. 저라는 사람도 제가 가진 보호막이 큰 사람인데, 뭔가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, 이렇게 생각한 거를 드러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이 나의 경계막, 보호막을 조금 더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인 건데, 저는 이 보호막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좀 계속 해왔었어요. 응? 나비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 보호막을 사실은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,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그냥 편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냥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그냥 정말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제 부모도 뭐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안에 울타리를 가둬놓고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얌전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또 간호사로 있다가 제가 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마음이 좀 표현이 됐었고 표출이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퇴사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막 좋아하는 걸 찾겠다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 캘리그라피 작가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캘리그라피 작가가 된 거예요. 그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신호가 온 거죠. 더 내려놔도 돼.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. 이런 이제 마음의 욕구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나를 내려놔도 될까? 어디까지 자유로워져도 될까? 내가 이렇게 나를 그냥 툭 내던졌을 때 과연 나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? 좀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좀 들었었죠. 질문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고, 그냥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었어요.
그리고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과정을 그냥 이제 먹가는 영상이니까 그냥 이것도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갈아보다가 그게 작업으로 또 이어져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영상이 나왔었던 거죠. 그게 이제 좀 전에 올라갔었던 영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낮에 올렸어가지고 아마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. 제이미님도 저 덕분에 나를 돌아보자고 결심했어요. 그래요? 걱정은 많이 되지만 뭐 전들 걱정 안 하고 그렇겠습니까?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지. 근데 이제 제가 요새 듣는 이제 강연이 있는데 또 거북목 계속 이거 얘기하다 보면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고개를 좀 뒤로 빼고 요새 듣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여러분 그 유태인이 유일하게 적응하지 못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대요. 한국, 중국? 반을 맞으셨어요.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대요. 효진님, 맞으셨어요. 한국하고 북한. 맞아요. 그게 이제 왜 정착을 못했나 이제 궁금해서 학자들이 실제로 지금 한국에 상주하면서 그걸 엄청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아난다 마이드라고 이제 그 행복 유전자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전자가 굉장히 낮대요. 거의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4%? 이 정도 되고 이제 북유럽 쪽이 한 34%, 그리고 막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이쪽 이쪽 계열이 좀 되게 높은 40몇 프로 막 이렇게 된대요. 그래서 약간 요런 게 이제 햇빛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는 연구도 좀 계속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이렇게 뭔가 행복 유전자가 낮은 이 나라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민족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이제 행복 유전자랑은 아니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근면 성실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일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되게 근면 성실하게 알아서 이렇게 자기 통제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작은 일탈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어서 이게 그 노는 연습이 안돼 있어요. 그러니까 노는 연습이라는 게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나를 방출하는 연습이 안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약간 조금 그냥 뭐 재료나 이런 도구들을 막 다루는 그런 좀 추상적인 작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되게 겁내하고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계속 어려웠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요. 그런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느끼면서, 내 마음이 이제 그러하였구나. 그러면서 조금 정리가 된게 그냥, 일단은 조금은 더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. 조금은 이제 타인에 대한 시선이나 나 자신에 대한 보호막이나 이런 거를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. 그리고 만약에 좀내 스스로가 버겁다면 다시 조금 더 닫으면 되고, 그리고 그랬는데 또 괜찮았다면 조금 더 열면 되고, 그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새 작업을 했어요. 그새 작업은 지금 편집 중이어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, 그게 이제 제 개인 목표. 3, 4, 5월에 이룰 개인 목표인데, 그때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면,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난리가 났어요. 혼자서 막 이러고,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엄청 신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작업도 엄청 쉬워졌어요. 그러니까 작업이 계속 뭔가 스케치하고 뭐 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뭔가 스케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스케치해놓은 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옮기기까지 글씨로 그 화선 주위에 옮기기까지 되게 많이 이게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하지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월요일날 이제 그런 시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완전 신나가지고 막 그냥 작업을 막한 거예요. 그리고
그거에 대해서도 뭐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도 이 작업이 내가 뭐100%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닐지언정 뭐 나의 50% 80%밖에 보여주지 않았을지언정 그냥 뭐 어때 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하면서도 되게 신났고 편집하면서도 지금 되게 신나 있는 벌써 9시네요. 얘기를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시계를 보면 벌써 9시예요. 한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죠? 어쨌든 포인트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작업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그전까지 편집한 영상으로 재밌게 봐주시고 우리 대빤 많이 남겨주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.